저번에 제가 커뮤니티 한번 올렸는데 들고 있으라 발 아프나? 아니 다이아몬드 CPU 뚜따 교체를 했을 때 방열 효과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찍기로 해놨고 요즘 오픈하고 바빠갖고 못했다. 더구 시스템에서 따로 광고비라 이런 걸 받는 건 아니고 재미있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먼저 오셨어요?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테스트를 찍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근데 효과가 있을까? 아니 이래 열심히 찍어놨는데 효과 없으면은 더구 시스템한테도 미안하고 뭐 어떤 거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나 이거? 뚜따기 때문에 온도 테스트가 1순위입니다. OCCT 온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시네벤치 돌 평균 온도하고 최고 온도. 평균 온도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지? 아, 평균 온도 의미가 있습니다. 최대 온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균 온도에서도 그만큼 뚜따 안 할 때보다 더 낮게 유지. 근데 평균 온도는 딱 시작점하고 멈추는 점을 정확하게 체킹을 해야 돼요. 돌릴 때 막 동시에 좀 체킹을 해야 돼요.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해봐. 네네. 오버 시스템에 뚜따를 맡기. 마찬가지 오버 시스템도 제가 공짜로 부탁한 건 아니고 똑같은 비용 드리고 부탁할 거예요. 돌아와서 나머지 영상 찍어서 네.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이게 사장님 허락을 안 받았다고. 밖에만 보면.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이아몬드 성분이 들어갔겠지. 진짜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아, 들고 튀면 안 돼. 네. 작업하시는 분께서 일단 CPU 지금 부품 테스트랑 기본적으로 SP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거고요. 네. 그러면 하고 며칠쯤 걸릴까요? 이제 오늘 작업하면 이제 안에 실리콘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됐다면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사실은 요거는 이제 개인 소비자용 판매로 나가는 제품은 아니에요. 1세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가운데 부분만 다이아몬드가 좀 함유가 많이 돼 있는데 2세대 개선 모델이 좀 조금 더 맨들맨들하게 하고 다이아몬드 함유량을 전체적으로 늘린 그런 제품을 이제 판매한다고 그러죠. 저희도 이제 두 개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저 진상 연예인 한 명이 하나 뺏겼어. 지금 듣기로는 일부 연구용 컴퓨터나 군사용 컴퓨터에는 CPU 뚜껑이 아예 없이 납품이 나가는 모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기들 별도로 이제 붙인다고 하는데 기업에 납품되는 관공서라든가 뭐 군부대라든가 연구기관에 납품되는 그런 용도로 이걸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간접 경험이라도 해봐드리고 싶다. 기업에서밖에 판매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오버 시스템에서 거기서 직접 뚜껑을 바꾸기 전하고 바꾸고 나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준 게 있는데 인텔 기본의 거하고 다이아 뚜껑으로 바꿨을 때 한 8도 정도 떨어졌다라는 테스트 결과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우리 못 됐잖아. 너무 말 잘 안 듣잖아. 직접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뚜따 맡기기 전에 한 거하고 맡기고 나서 지금 테스트한 용지 그대로 있지? 네. 아, 오래 걸렸다. 대만 갔다고 하느라고. 네. 한 2, 3주 걸렸지. 네. 바로 꽂아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간단하게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아, 그 꼭 좀 지적해 주라. 사장보다 직원이 더 비싼 의자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야. 이렇게 봐서는 물론 평균 온도가 좀 내려간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 우리가 테스트한 게 있지만 7도 내려갔지. 네. 오버 시스템에서 테스트한 걸로 그 사람들이 8도 내려갔다고 했고. 그러니까 오차 범위에서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OCCT의 최대 온도나 네. CPU 클럭에서는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기가. 최대치에서는 솔직히 똑같은 게 CPU에서 이제 최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온도까지는 다 뽑아내고 이제 내려갑니다. CPU 클럭도 그렇고. 결국은 시네벤치 점도 결국은 CPU가 내는 능력치는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치는 똑같다 하더라도 이제 평균 온도에서 안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이제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능 점수에서 최대 점수가 중요한 거지 모의고사 암만 평균 점수가 좋다 해봤자 뭐 하노? 그건 수능같이 이제 일회성이에요. 지금같이 이제 24시간 돌려내는 환경에서는 이제 평균 온도가 낮은 게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이 듣기의 목적 자체가 B2B 기업용이니까. 네, 기업에서 근데 이게 유의미한 수치가 될까? 기업에서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게임 PC가 아닌 AI나 뭐 딥러닝, 군사 보안 같이 하드한 분야에서는 CPU가 그만큼 오래 계속 일하기 때문에 주는 중요하다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꼬고 계속 돌리니까. 맞습니다. CPU를 순간적으로 확 떨어당기는 것보다는 평균 온도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한 30만 원 한 번 더 살래? 1, 2도 낮출 수 있다면 저는 살 것 같습니다. 특히 저같이 뭐 오버클럭이나 이런 데 하는 사람들은 한 1, 2도라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율 좋은 CPU 테스트 해가지고 수율 같은 거 체크 좀 하지 말고 그거 우리
옥동자씨 맨날 수요일 때 하지 마라 그러지. 하지 마 옥동자씨. 저걸 붙여야지 컴퓨터에. 되게 좋은 CPU가 나왔다. 그럼 이거를 내가 진짜 에이스급으로 장난감으로 정말 한번 돌리고 싶다 그럴 때는 한번 해볼 만하기도 하. 다시 말하지만 600K나 700K류를 쓰시는 분들을 위한 건 아니에요. 7950X3D나 900K 같은 최상급 CPU에서 들어가는 거지. 이보다 아래급을 쓸 거면 차라리 그 돈 갖고 CPU를 올리는 게 낫지. 그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상급의 CPU에서 써볼 수 있는, 그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개인 사용자용으로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밑에 제가 회사 이름하고 회사 링크를 넣어드릴 건데, 나는 개인 사용자지만 뭐 물어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전화를, 잠깐 전화 좀 받고, 필드가 돼갖고 잠깐만. 지금 컴퓨텍스에서 이제 오버클 대회하시는 분들부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컴퓨텍스가 그거 하나 특전제 줄 걸 그랬는데, 아~ 내년에 컴퓨텍스 가가지고 네. 지스킬 오버클락 하는데 우리나라 팀한테 그 우리나라 그 오버클락 하시는 분한테 요걸 하나 전달해드리는 거 꼭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락이 되나? 누군지 안 하니? 전화번호 안 와. 전화번호도 모르면서. 아니면 그런 것도 괜찮겠다. 오버클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 대여해드릴 수 있는 테스트용으로. 사실 기업이나 연구소 입장에서는 쿨링을 위해서 20만원, 30만원 쓰는 게 사실은 그쪽도 입장에서 큰 비용은 아니니까 한번 고려해볼 만한 재미의 거리로 봐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돈 주고 산다고? 니가 저거 사라. 50만원. 월급에서 깐다.